무당호랑이 설화. 호랑이 떼에게 잡혀먹히게 된 사람이 피리 소리로 호랑이 떼를 물리치고 부자가 되었다는 내용의 설화. 소담에 속하는 설화 유형의 하나로 춤추는 호랑이, 무녀호, 무동탄호랑이 등으로도 불린다. 독립 유형으로서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유물과 삼형제 설화의 사파로서도 구현되며 서울을 비롯하여 충청남도 홍성, 서산, 아산, 평안북도 철산, 정주, 선천 등지로부터의 자료 보고가 있다. 어떤 나무꾼이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가 호랑이를 만났다. 어쩔 수가 없어 나무 위로 올라갔더니 호랑이가 재패거리를 모아 목마를 타고 쫓아왔다. 죽음을 각오한 나무꾼은 평소 좋아하던 피리를 불었다. 이에 맨 밑에 있는 호랑이가 춤을 추는 바람에 목마리 무너져 내려 호랑이들은 모두 떨어져 죽어버렸다. 나무 위에서 내려온 나무꾼은 많은 호랑이 껍질을 가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외국에서도 널리 구현되고 있다. AT-121 무동을 타고 나무 위로 오르는 1위는 핀란드, 발틱 3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헝가리, 러시아, 인도 등지에 분포되어 있으며 일본의 천필랑도 그 앞부분의 사파는 우리의 무당호랑이 설화와 같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